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우리 위한 지역 전도 캠프팀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을 하나님이 임명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죄인 된 자가 의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 해방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그 모든 상급이 하늘 보좌에 쌓이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받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5장에 로마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현재 바울은 가이사라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BC 58년에서 60년, 자 58년에 가이사라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장로와 최고의 변호사 더둘러가 와서 고소합니다. 이때 총독이 베스도입니다. 베스도는 그들의 고소가 거짓됨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바울을 이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을 얻고자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을 무죄라고 인정하고 내보내면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민심을 위해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게 해서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바울에게 뇌물을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죄 없는 바울을 감옥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벨릭스에서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베스도도 바뀌었어요. 2년이 흐른 후 지금 25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총독은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지금 교체가 된 겁니다. 자, 베스도 앞에서의 바울의 변론입니다. 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100km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원이겠죠. 바울을 고소합니다. 2년이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마음속에는 바울에 대한 악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난 새로운 총독이 임명받은 그때도 고소합니다. 자, 베스트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내려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가이사라의 총도로 임명받은 후 3일 만에 어디로 갑니까? 100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전임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벨리스였어요. 이 벨리스가 그 주변을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했습니까? 포악 정치를 통해서 그 주변을 통치하다 보니까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때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교체가 됐어요. 2년 전에는 아나니아였습니다. 2년이 흐른 후에는 이스마엘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원래는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에서만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이 다 무너졌어요. 이제는 돈으로 매매합니다. 뇌물을 바쳐서 우리가 말하면 인본주의를 써서 세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 된 사람이 누구냐? 이스마엘이에요.
대부분의 행정가들은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도시에 갑니다. 베스도도 동일하게 3일 만에 부임하고 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계획을 짠 거예요. 이때 바울을 죽이자. 매복하였다가 죽이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베스도에게 건의하자. 바울에 대한 재판을 가이사라에서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하자. 건의하자. 그래서 가이사라에 출발한 바울을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자. 그러니까 2년 동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죽으면 안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로마 복음화입니다. 바울이 22장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토니오 요새 올라가는 침대 위에서 세월왕을 차고 찢겨진 옷, 흐트러진 머리들, 또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 된 그 상태에서 안토니오 요새 층계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간증합니다. 그 간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천부장이 다시 안토니오 요새 감옥에 넣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누가 주께서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서도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강한 저항이 있었던 거예요. 사단은 누구를 도구로 이용합니까? 대제왕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우리가 말하면 가장 뛰어난 하나님 다음으로 거룩하다고 말하는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바울이 죽으면 로마 복음화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계획을 짠 겁니다. 새로 온 베스도 총독에게 건의하자. 유대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 예루살렘에 오는데 건의하면 대부분 들어줄 것이다. 어떤 건의입니까? 가이사라에서 재판하지 말고 우리 예루살렘에서 재판하자. 출발할 때 우리가 매복했다가 죽이자. 그것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근데 4절에 어떤 면에서 원문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한국 개역 성경에는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가 대답하여 뭐라 합니까?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멸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지금 베스도는 바울에 관한 얘기를 몰라요.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소할 일이 있거든 너희들 중에 유력한 자들이 와서 가이사라에서 고소해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권위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막으신 거예요. 베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이루시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권위를 단호하게 베스도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가이사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제자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옮겨집니다. 넓혀져요. 그래서 사도행 1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때가 AD 30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딱 43일째 되던 해 감난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머물러 있지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거침없이 말하더라. 이때가 AD 60년입니다. 아니 별 볼 일 없는 저 감난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머무르는 것은 신앙이 머무르는 것은 죄악이에요. 신앙이 머무르는 것은 그 사단에 잡힌 겁니다. 신앙은 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합니다. 내가 복음을 받으면 우리 일각 친척들, 주위 친구들까지 확산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이 정상적인 방법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강한 저항.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을 무조건 읽는다,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구속사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원줄기를 알고 보셔야 됩니다. 원줄기를 모르고 격가지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교훈책이에요. 이것은 위로책입니다. 명언책이에요. 성경은 명언이 아닙니다. 교훈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구속사에 관계된 책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친 자들의 고백이 사도행전이에요. 바울의 14권의 서신은 뭡니까? 10년 동안 곳곳에서 세운 교회들 바울이 편지로 양육하는 것이 서신서예요. 드디어 베스도의 재판과 바울의 변론입니다. 우리는 6절에서 12절에 보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이사라는 말이 6번, 황제란 말이 3번 나옵니다. 자, 우리의 성경을 볼 때 애굽 왕을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예요. 바로. 바로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도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있듯이 애굽 왕을 총칭하는 말이 바로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을 총칭하는 말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얘기할 때는 가이사입니다. 그래서 6절에 11절에 중요한 단어를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가이사란 말과 황제란 말, 이 말은 뭡니까? AD 34년에 AD 34년에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게 뭡니까?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10년 동안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임금들. 가이사라는 임금, 아그리빠 왕이라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안토니 요셉 친간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울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을 수 없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26장에. 로마 황제에게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대적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바울을 잡았습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후는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자, 여러 성경에서는요, 이 베스도 왕이 예루살렘에 8일을 거했다, 10일을 거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이 뭡니까? 8일은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체류한 순수 기간이고, 10일은 어떻게 해요? 3일은 체류한 기간이고, 이틀은 어때요? 가는 시간. 가는 시간. 딱 이틀 걸리거든요. 100km이기 때문에 걸어서 안 가죠. 말 타고 가죠. 마차 타고 가죠. 그래서 이틀이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8일 또는 10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8일 오는 10일을 체류한 후에 가이사라 왔습니다. 바로 이튿날 재판자리 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고소합니다. 근데 제목이 뭡니까? 율법과 성전과 가이사야. 2년 전에 더들러도 동일하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어떤 것으로 고소했죠? 24장 5절에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여 함으로 우리가 잡았나이다. 2년 전의 고소 내용이나 지금의 고소 내용이나 똑같아요. 베스도가 그것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아무 죄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결국 뭡니까? 종교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무죄예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가이사랴 총독으로 온 지가 며칠 안 됩니다. 지금 유대인의 마음이 로마와 멀어졌어요. 그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의랍니다. 9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바울이 안 됩니다.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노이다. 없나이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을 건의하지만 바울 마음속에는 딱 각인된 게 있습니다. 로마. 그날 밤에 주께서 옆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바울 마음속에는 로마가 각인된 거예요. 바울의 비전이 로마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죽기를 각오했어요.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 증거하길 원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로마법에는 로마 시민권자의 경우 재판관은 피고의 동의 없이는 사건을 다른 법정으로 옮길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혹 불의한 죄를 졌으면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11절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여러분 보십시오. 2년이 지난 후에도 대세상과 산헤드린 공회가 그 100km가 넘는 그 가이사랴까지 와서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그 고소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유대인 수만 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지도자가 한 명도 바울을 변호하거나 그 옆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고 전파하는 자도 색깔이 있어요. 영적 색깔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아는 자 너무 귀하지만 그 속에 각인된 것을 취하지 못하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같이 가지 못합니다. 동역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도 변화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불의한 무슨 죄를 내가 졌으면 내가 나를 죽여도 좋다. 그 정도로 떳떳하는 겁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상소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베스도의 결론이 뭐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베스도가 바울의 의견대로 결정합니다.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때가 이제 AD 60년입니다. 이제 곧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베스도 앞에서 바울의 변론이에요. 이때 아그리빠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면
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왕이 되는 거, 우리가 분봉왕,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아그리파 2세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총독에게 와서 문안 인사를 할 때 바울의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베스도는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를 몰라요. 저들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고소하는데 들어보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이 왜 가지고 저렇게 공격하는지 아그리파 왕에게 문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막을 공소장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문안 인사 왔을 때 그 부분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13절에서 22절 내용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저들이 고소하는데 고소 내용을 보니까 바울은 악행의 혐의는 보이지 않더라.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종교적인 것이고 그들이 주장이 뭐냐.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했다.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하더라. 왜? 바울의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구약을 열고 하면서 구약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끊임없이, 부활을 끊임없이 바울이 증거했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정치적인 내란이다, 성전 모독죄다, 가이사를 향해서 내란을 꾸몄다 이렇게 고소하지만 베스도가 들을 때는 뭡니까? 종교적인 견해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공정한 사람이고 그래서 공정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고소장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아그리파 왕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자, 아그리파 왕 2세가 누구냐? 당연히 아그리파 1세의 아들입니다.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지요. 유대인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너무 교만해서 어떻게 하죠? 벌레가 와서 죽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 당시 왕은요, 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어요. 또 파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 2세가 이스마엘을 선택한 거예요. 가이샤, 저기 뭡니까? 이스마엘을, 아나니아를 폐위시키고 이스마엘을 지금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자, 저번에 얘기했죠. 헤롯 왕이 10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나라를 세 쪽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빌립, 아켈라오, 안티파스가 분봉왕이 된 거예요. 자, 갈릴 주변의 안티파스, 또 예루살렘 주변의 아켈라오, 또 빌립. 근데 아켈라오가 폐위되자마자 자, 로마에 있었던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합니까? 낙하산 인사를 통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그리파 2세가 요 유다 중심으로 두 번째 왕이 된 거예요. 그 왕이 되자마자 새로운 총독이 왔다고 하니까 이 가이사랴로 온 겁니다. 왜 가이사랴에는 헤롯의 별장이 있었거든요. 자주자주 왕들이 거기서 쉬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인사차 온 겁니다. 자,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아내입니다.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의 고하에 이르되 벨리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2년 동안 구류한 거예요. 전인 벨리스가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제상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며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를 하나도 지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아그리빠 왕 2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다 하더라. 그러면서 26장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 26장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 있는 그 현장, 그 곳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9절에 다메섹에서 회심할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장차 이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이방인은 10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사도행전 12장에 그 오순절날 모인 성전에 모인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이제 첫 번째 임금들, 아그리빠 왕이라는 임금 앞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그 26장에 표면적으로는 죄수입니다. 죄수지만 하나에 볼 때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위치에서 앞에 있는 베스도라는 최고의 권력자 그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왜? 내 말은 성취가 안 됩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잡는 거예요. 이때가 AD 60년입니다. AD 34년 다메섹에서 주신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26년 만에 임금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라는 이 단어가 각인됐습니다.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왜? 그날 밤에 안토니오 요새 거기서 주신 메시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 너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너 입을 통해 증언될 것이다.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 여러분 마음속에 현장,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여러분 입에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힘있게 복음운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또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강한 저항 앞에 하나님은 베스도라는 불신자를 들어서 로마에 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마음속에 로마가 각인된 것처럼 우리 심령에서도 237 5천 종족에 대한 가슴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의 현장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주셨사오니 우리 캠프팀이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가 끊임없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날씨가 더워집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처음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게 하시고 늘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 마음속에 로마가 각인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현장 또 지역 캠프 237 5천 종족이라는 이 단어가 가슴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보좌에 우리의 상급이 쌓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캠프팀 위에 우리 자녀들 위해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